이제 실행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2층에 우리 VR 체험 전용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체험 전용관에서 여러분들 체험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VR의 가상현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들 일본에서 왔습니다. 하네다 아이 팬미팅을 진행을 할 건데, 하네다 아이 팬미팅 진행하면서 그때는 좀 밝은 분위기, 좀 재밌는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상품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는 좀 가까이 와서 우리 같이 함께하는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부, 예, 그린라이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시 때. 아, 그럼요. 예. 내가 이사봐. 아니에요. 자, 핸드폰 좀 내려주세요. 그럼 섹시 포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이 더 있으면 더 멋진, 예. 끝나, 예. 어, 예. 하나하나 먼저 더 큰 소리로, 예. 어, 좋아합니다, 예. 예, 부끄러우니까, 예. 프레시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 순간은 처음입니다. 와, 엄청 많은 프레시가 사막팔방에서 많이 터지고 있는데, 예. 뒷모습도 한번, 예, 뒷모습도. 오, 유용합니다. 예. 오, 뒷모습. 오, 예, 나왔습니다. 후! 예. 핸드폰 좀 내려주세요, 앞에.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우, 정말 많은 팬분들이 지금 나이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우, 막 감정 잡으면서 사진 포즈를. 예. 마지막으로 한 포즈, 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층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층. 2층. 로 예. 어?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기자분들은, 예, 돌아가시고,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혜사 아이 팬미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 소 부탁드립니다. 네. 미친 듯이 박수 한번 처음 보시는 분 없나요? 예, 한 분 내리자, 한 분 내리자. 예. 아, 한 분을 꺼내야지. 예. 아, 꺼내야지. 아, 이거. 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한혜다 아이의 코 그리고 1등에게는 손등 뽀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서요. 이 시간이 끝나면 DJ 파티가 열리니까요. DJ 파티도 같이 즐기시면서 2층 또 VR 체험실에서 예,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너무 이뻐요. 그쵸? 예, 이뻐요 라고 한번 끊으라고 외쳐보시면 하나 둘 셋! 야, 아, 예, 맞습니다. 앉을게요. 편하게 앉아서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코스! 감사합니다. 예, 아, 일본어로 이쁘다. 예. 어, 지금 한혜가. 잘하세요. 예. 네. 예. 한혜다의 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그 질문, 제가 질문 받는다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생각하고 질문을 이따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혜다의 요즘 근황,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아, 요즘은 예. 평일은 네, 그냥 평일, 예. 네네네 아, 록봉기에서요. 도쿄 록봉기에서 에브리펠 있는 술집에 있으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 예. 술집에서 일하신다. 네네네. 아, 예. 그래요. 에브리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브리나이트에서 한혜다 아이에게 창작 어부컬이 보낸다면 VR 촬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예. 그냥 아직 VR 영화는 못 찍으니까 예. 그냥 VR은 대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죽고 싶어요. 오, 그러면 복귀를 해보고 싶다. 네, 복귀 싶어요. 예. 후회 있으면 가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VR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VR 영화 아까 보셨는데 영화에 대해서 그냥 신기해. 뭐야? 신기하죠. 다 이렇게 보이고 다 보이니까 그냥 가까워서 느낌이 가까운 느낌이 예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네네, 느낌 맞아요 예, 맞아요 받아보실 수 있다 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앱을 봤을 때 그렇죠 정말 저도 한번 느껴봤는데 정말 진짜 앞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것만 있으면 진짜 똑같은 느낌 날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을 전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한국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네. 지드래곤 일본 나 옛날에는 진짜 한국에 관심 없었어요 예. 근데 나 친구가 지드래곤 찾아서 일본에 지진 예. 금융 지진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4월에 예. 그때 지드래곤 좋아하는 친구가 같이 있어서 집에서 계속 지드래곤 PV 봤어요. 예. 근데 관심이 지드래곤 멋있어요. 지드래곤 팬이세요 팬? 옛날 아, 지금 아니에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예. 한번 한국 가서 공연했는데 밥도 너무 맛있고. 예. 남자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요?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냥 택시도 사고 예. 사다 너무 사고 택시비가 싸고 사고 네. 밥도 너무 맛있고 밥 어떤 거 좋았어요? 밥은 찜닭 족발 찜닭 족발 찜닭 족발 사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엄청 다 받을 수 있다고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 아까 식당 얘기했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좀 그렇죠 그래서 얘 좀 수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결혼하고 싶은데 네. 아직 일도 하고 싶어서 생각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올려서 진짜 이제 올려서 이 섹스를 할 때 예. 가장 싫은 행동 아니면 체위가 있나 어떤? 목까지. 목까지 우리나라. 아파서. 목젖이 아파. 그렇죠. 예, 그러면 긴거 싫어하네. 긴거 싫어요. 싫어요. 짧은 사이즈 좋아요. 예, 여기 긴 분들은 탈락. 긴 분들은 탈락. 예, 아쉬워하시는 분들 예, 많습니다. 네. 그럼 AV 배우와 이 촬영을 할 때 네. 그 사적인 만남을 한 적이 있나요? 뭐 그 AV 배우와 그런 사적인 그 만남. 하죠 네. 없으니까 애들 배우한테 그래요? 아무 관련도 안 들어요? 기분 안 좋아요 네 좋은 사람이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귀는 남자한테는 정말로 좋고 네, 네. 맞아요 이거는 1이고 1을 할 때는 네. 1이니까 아무 감정이 네. 없다 톤톤톤톤톤 네 톤만 생각해요 네, 네. 시원하게 쿨해요 쿨 네. 그러면 술은 잘 드시나요? 주량은 얼마 정도? 아니 술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긴장해서 네. 있으니까 술 먹고 있어요 오 좋아요 한 병 먹었어요 한 병? 소주? 맥주 한 병 예. 아사히 카스 안 나오니까 아사히 먹었어요 그래요 그럼 주량은? 맥주로 따진다면 주량은 얼마큼? 먹을 수 있어요? 맥주 얼마큼 먹을 수 있어요? 달라. 그날 달라. 몸이 좋으면 네. 많이 먹을 수 있어. 나쁘면 진짜
잘합니다. 어, 그 기분에 따라서 그냥 예, 달리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이 못 들을 수 있어. 네. 기분 너무 좋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살짝 이슈가 됐지만, 어,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뭐 만나는 남자친구 있나요? 항상 예. 사랑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사랑해요. 아, 다 사랑합니다. 예. 아니 뭐 없다 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다 사랑합니다 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성을 볼 때 우리 어, 남자를 볼 때 우리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위는 어딜까요? 1번 예, 얼굴 예, 2번 몸매 네. 그리고 3번 이 재력 네. 예, 그리고 4번 성격 네. 예, 그리고 5번 남자면 그냥 다 좋다 아, 네. 아니면 6번 이 길이 아니요 자동 오시 좋아하니까 아 자동 좋아하니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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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예. 1번 얼굴 2번 몸매 3번 재력 4번 성격 5번 남자를 가졌다 몇 번? 아 2번이나 4번 2번하고 4번 몸매하고 네. 그리고 성격 오 재력은? 어 아, 재력도 좀 있어야 네, 되고 네. 내가 성공 그렇으면 괜찮은 그냥 상관없어요. 예. 오 재료, 돈은 상관없답니다. 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 예 좋아, 다 같이 한 하트 한 번. 예.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 여기 보시면 어 나에 맞는 이상형 있나요? 어 천천히 봐보세요. 미안해요. 예. 그래도 궁금해요. 마음이 걸려요. 네, 어 확실한 대답은 조금.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 다음 질문 성인용품을 사용한다면 가장 내가 이게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성인용품 중에 어떤 성인용품을 좋아하시나요? 에그는 롱자 에그 에그 맞아요? 에그 이런 거 에그 핸드기 에그 아, 진동기. 그게 뭔가요? 진동기. 아, 진동기. 아, 진동기. 아, 진동기. 진동기, 그러면 크기도 작은. 작고. 굵지는 않고. 굵지는 않고. 얇고. 작고. 작고. 어디지? 요만한 거? 네네네. 어우, 요만한 거. 어우, 가능하답니다. 요만한. 어우, 도전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까지 찍은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 뭐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네. 다 좋은데 네. 싫어하는 거 있어요. 어, 뭐 그럼 싫어하는 작품 어떤? 남자들이 많이 네. 나오는 거. 아. 알아요. 아, 떼. 추가 너무 많아. 그래요. 그래도 정신이 없고. 그냥 1대1. 1대1가 제일 어. 기분도 좋고. 네. 어, 그렇죠. 네. 저도 1대1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 우리 이제, 어, 매력을, 하늘아의 매력을 뽐내볼 시간인데요. 여기서 한 세 가지 포즈만 해서 애교 포즈도 좋고 아니면 섹시한 포즈도 좋으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아까 했던 포즈 말고 좀 애교로 좀 귀여운 거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 예. 어, 귀여워요. 예. 가와이. 한국 스타일. 네. 어, 한국 스타일. 예. 이모찌. 예, 이모찌. 예. 하트.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또 마지막? 뭐가 좋아해요? 섹시요. 섹시. 그럼 마지막 섹시 한번 해 보여주세요. 아, 예. 예. 섹시 어? 포즈는, 섹시 포즈. 예, 예, 섹시 포즈. 뭐가? 좀 동반적인 거, 좀 아까보다 좀 더 센 거. 예. 네. 어. 그럼 마이크하고 우선 이거를 예 마이크하고 이거 주시고 한번 다시 한번 그 포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주시고 예. 어. 여러분 한 번 한 번.
홍성 어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보여, 근데. 아, 보여, 안 보여. 고맙습니다. 예. 와우. 야. 예. 생각나는. 예. 오쩌고 씨.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번 예 포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예. 마지막 포즈. 예. 어떤 포즈 원하십니까? 가장 자신 있는 포즈. 가장 자신 있는 포즈. 예. 이야, 정말 섹시합니다. 예. 예. 나이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포즈까지 했고요. 아이, 예, 앉아주시고요. 네,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왔네요. 예, 이제 이벤트를 예,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앞으로 하네다 아이와 그린라이트 많이 사용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테니스부 라이브는 이제부터 종료를 하고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네다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입장하셨을 때 그 콘돔 예 입장권 갖고 계시나요? 그 다 한번 빼봐서 예 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네다 아이가 좋아하는 숫자 몇 번인가요?